안녕하세요. 무선 충전기가 궁금한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충전은 없었다. 이것은 무선 충전인가 유선 충전인가? 오늘은 안드로이드 폰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무선 충전 표준 치2 충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치2 충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계 무선 충전협회 WPC에서 지정된 무선 충전 표준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은 치2 표준을 기반으로 무선 충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플이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스마트폰에 자석을 내장하고 맥세이프라는 이름으로 부착형 충전기를 출시하고 난 뒤 다양한 브랜드에서 맥세이프 충전기들이 출시되고 관련 액세서리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초 애플 맥세이프를 기반으로 새로운 무선 충전이 발표되어 올해 초부터 지원하는 제품들이 하나씩 출시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이폰에서 15W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맥세이프와 동일하게 자석이 내장되어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애플 인증이랑 뭐가 다른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궁금한 내용을 해소할 수 없어 제가 궁금해서 직접 알아봤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애플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무선 충전 표준 치2 표준은 기존 충전 방식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을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세계적인 무선 충전 표준이기 때문에 치를 지원하는 무선 충전기를 만들기 위해선 WPC 회원으로 가입한 뒤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인증 마크를 표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제품을 확인해보니 WPC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호환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들도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선 인증 이력이 있는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따로 인증 없이 만들어지는 제품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대부분의 무선 충전기는 15W 출력이 가능하지만 사실 15W 충전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치 규격 내에서도 충전 방식이 구분되고 충전기와 스마트폰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기기에서 수용 가능한 출력으로 공급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과 삼성 스마트폰 모두 자체적으로 출력 제한을 걸어버리거나 독자적인 충전 규격을 만들어 전용 충전기나 인증 제품이 아니라면 15W 출력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출력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된 규격 내에서 최대 출력을 지원하고 전용 제품을 구매해야만 최대 출력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시스템. 이럴 거면 표준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데 이번 치2 표준을 애플이 주도하면서 마그네틱 충전이라는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 기존의 정품이나 인증 제품이 아닌 경우 제한된 충전 속도를 최대 출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치2 표준이 아닌 규격에서 아이폰 출력은 기존 7.5W로 공급되지만 삼성 출력에서는 8W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전력이 차단되는 모습으로 갤럭시 규격을 지원하지 않고 실제 충전 시 저속 충전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모습은 애플 충전기가 갤럭시를 대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했고 이건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기에 어쩌면 안전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브랜드의 신념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2 충전이 새로운 표준으로 적용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자석이 내장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자석이 내장된 스마트폰이 출시되었고 맥세이프 충전기를 포함한 다양한 액세서리들과 호환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었지만 치2 표준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건 간편하게 부착해서 충전 가능하다는 점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선 충전 수신부를 자석으로 정렬시켜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 무선 충전 위치가 정렬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10W 출력으로 고정해둔 상태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충전부와 완전히 붙은 상태로 10W 출력을 유지했을 때 충전기의 출력은 약 12W로 이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격했을 때 최대로 높아지는 출력은 14W대로 정렬되었을 때 대비 출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확인해봐도 충전 위치가 정렬되지 않는 것보다 충전부와 멀어지면서 발생하는 출력 손실이 더 크다는 느낌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일정 수준 이상 멀어질 경우 출력이 끊어지는 게 아닌 낮아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느 정도 이격되면 출력 유지가 불가능한지 잠들어 있던 24 울트라의 도움을 받아 최대 출력 유지가 가능한 구간을 확인해봤는데요. 정렬된 상태에서 어긋날수록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다가 한번 크게 낮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정렬된 상태를 중심으로 출력이 크게 낮아지는 구간을 확인해보니 약 8mm 이상 이격되는 경우 최대 출력인 15W를 유지하지 못하고 10W 미만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자석을 이용한 무선 충전 위치 정렬은 출력 손실을 방지하는 목적보다는 최대 출력 공급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애플 맥세이프와 치2 충전 방식이 뭐가 다른 건지 알아봐야겠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치2 인증을 받은 제품 하나를 더 구입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비교해봤는데요. 경도는 3번이었습니다. 애플 정품 충전기는 실리콘 패드에 부착되도록 만들어진 데 비해 치2 충전기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자력을 확인해보면 수치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치2 충전기의 자력과 비슷하지만 실리콘으로 한 번 더 잡아주는 애플 충전기가 조금 더 견고하게 결합된다는 느낌. 무게는 애플 충전기가 가장 가볍고 두께에서도 차이가 있는 걸 보니 치2 표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면서 얇은 두께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두껍게 만들어야만 했던 건지 앞으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전 속도를 간단하게 확인해봤는데요. 아이폰이 15W 출력을 실제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 지난 리뷰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뭔가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해봤습니다. 4에서 80%까지 충전했을 때 애플 충전기의 경우 지난 아이폰 13 테스트 결과와 굉장히 유사한 데 비해 출력 제한이 있던 미인증 충전기는 기존보다 빠른 충전이 가능해져 사실상 초반 충전 속도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충전 시 체감되는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정품 충전기보다 치2 충전기가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으로 단순히 같은 출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충전 유지력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과 치2 충전기를 비교해보면 애플은 5분 만에 출력 제어가 시작되는 데 비해 치2 충전기는 10분 동안 최대 출력을 유지하는 모습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출력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통해 출력 제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온도 제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치2 충전기가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는 건 충전기 온도 제어에 비교적 관대하며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라는 느낌이었고 치2 인증이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KC 인증보다 그리 관대하지 않은 모습은 안전에 타협한 건 아니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애플 충전기의 이물질 감지는 다른 충전기들에 비해 굉장히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치2 충전기의 이물질 감지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통해 기존 치표준보다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 이물질을 올려둔 상태로 비교했을 때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며 전력을 차단하던 기존의 무선 충전과는 다르게 출력이 조금 낮아질 뿐 정상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이물질 온도가 기존 충전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하는 모습은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좋아진 건 맞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촬영이 종료된 뒤 새로운 규격을 지원하는 친구를 영입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봤는데요. 같은 조건, 이물질도 같은 위치에 두고 충전 방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유의미한 수준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계속 확인하다 보니 같은 충전 방식, 같은 출력에서도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출력을 공급하던 주파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과 애플과 치2 충전의 주파수가 유사하다는 것을 통해 새로운 규격의 무선 충전 주파수는 이물질 온도를 제어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도는 4번이었습니다. 같은 힘으로 파이는 정도가 모두 다른 걸로 봐서 후면 프레임은 완전히 동일한 소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특정 브랜드 제품은 열화상 카메라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신기하다는 느낌이었는데 뭐 튼튼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아무렴 어떻겠냐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안드로이드를 위해 만들었다는 새로운 무선 충전 표준은 충전 규격만 다를 뿐 애플 맥세이프 충전기의 규격과 매우 유사했고 치2 규격이 아닌 구형 스마트폰의 호환성에서까지 애플의 가장 최적화된 표준이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가 인정하는 공식 짝퉁 맥세이프 충전기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를 위한 충전 표준이라 출시해놓고 치2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저속 충전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마음이었는데요. 삼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 표준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삼성의 독자적인 규격이 문제인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지만 제품을 분해하다 보니 두 제품 모두 분해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애플의 아이덴티티와 굉장히 닮아있다는 느낌이었기에 어쩌면 충전받는 기기는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국제 표준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을 모두 열어본 뒤 간단하게 확인해보니
두 제품의 회로 구성이 굉장히 유사하고 동일한 치도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두 제품 모두 동일한 형태의 코일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출력임에도 단순 호환 제품보다 두꺼운 코일로 제조하도록 통제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전체적인 외형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정면 온도 센서의 유무가 다르고 앞에서 확인했던 온도 제어 방식이 제품마다 달랐던 것을 보니 애플 맥세이프 인증과 같이 세부적으로 통제되는 것은 아닌 특정 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로 뒷면은 금속으로 감싸진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애플 인증 제품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어째서인지 앵커 충전기는 중앙이 뚫린 형태로 중앙 회로에는 열 관리를 위해 서멀 실리콘이 들어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득 앵커 충전기가 차폐 금속이었다는 것이 생각났고 마침 전자파 측정기가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로 뒷면의 금속은 전자파를 줄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찾아봤을 때 새로운 충전 규격은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차량 리모컨 조작에서 생기는 주파수 간섭을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 주파수 변경과 차폐 소재를 이용해서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비록 기존 충전 방식에서도 주파수 간섭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충전 코일 하단 검정색 부분이 코일 높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부분으로 애플 충전기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검정색 부분은 무선 충전 방향을 집중시켜 회로 간섭을 방지하고 충전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지 여러 방법으로 확인해보니 충전부의 위치가 자석으로 정렬되면서 조금 더 충전 위치를 집중시켜 충전 효율을 더욱 높이도록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충전부에 부착된 플라스틱은 브랜드마다 미묘하게 다르다는 느낌이었는데요. 불을 붙여봤을 때 소재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두 제품 모두 난연성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KC 인증 제품보다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애플 맥세이프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무선 충전 표준, 치도 충전 표준은 애플 맥세이프 인증만큼 모든 제품을 동일하게 통제하는 정도는 아닌 큰 틀이 정해진 상태에서 제조사 재량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전체적으로 기존 치방식에 비해 안전 부분에서 개선되었다는 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는 마음이었는데요. 안전성이 개선된 좋은 표준을 기존 갤럭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가 어느 시점부터 치투를 지원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투 인증을 받은 갤럭시가 출시되더라도 이 부분은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촬영하면서 계속 궁금증이 생기고 검증하다 보니 영상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언박싱 레벨 향상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